자,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여기는 횡성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체육대학교 FC 천마대 숙명여자대학교 FC 숙명의 결승전 경기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국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강원도라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저희도 상당히 좀 무장을 하고 왔는데 네네. 거의 20도에 가까운 네. 날씨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하기에도 상당히 좋겠죠? 네, 아주 축구하기에 딱 좋은 날씨 속에 아주 치르려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대회 요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11월 2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강원도 횡성 스포츠타운입니다. 2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총 18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예선을 통과해서 이제 파이널에 올라온 12개 팀이기 때문에 네. 자, 결승전 FC 숙명과 이제 FC 천마가 올라왔습니다. FC 숙명은 고려대학교의 FC 엘리제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체대의 FC 천마는 FC 여우락 성균관대를 꺾고 각각 올라왔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가져갈지 코인토스를 준비했습니다. 경기전 분위기는 선수들이 자, FC 천마의 선발 명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진, 김혜영, 이은서, 정민서, 이경서, 이소연, 곽기네, 최은비, 김유진, 김예은, 김하연 선수, 그리고 이은정과 곽윤영, 최지현, 김채원, 강은선 선수 명단이고요. 김예지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FC 숙명, 숙명여자대학교 팀의 명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골키퍼부터 시작이 되고요. 박유선, 이혜원, 박신정, 윤현유, 윤다 현 박다예, 이수민, 편지은, 안수연, 최세영, 그리고 황호정, 홍수정, 노유림, 양윤진, 이진영, 윤수진 선수의 오현정 감독이 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뭐 FC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25분 시작됐습니다. 자, 상하이 초록색을 입고 있는 FC 숙명인데요. 네. 끊지 않고 중앙 수비수 두 명은 남아 있거든요. 네. 자, 이 골을 실점하지 않는 것. 자, 중앙 쪽 쪽에서 박상철 슛! 들어갑니다. 1대0. 자,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선취골이 그렇죠. 나왔어요. 시작한 지 예. 지금 1분 정도가 지나는 시점인데 네. 자, 상당히 이른 시간에 골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44번을 달고 있는 이영서 선수로 보이는 네네네. 자, 일단은 상당히 이른 시간대에 득점. 경기 시작 1분 만에 FC 천마가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두 선수 벗겨냈어요. 중앙 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자, 걸려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른쪽 45도 각도에서 프리킥 띄워줍니다. 맘포스트 쪽! 오! 네. 자, 지금은 직접 슈팅이었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네. 자, 크로스 중앙 쪽! 자, 연결! 자, 박스 안쪽에서 네. 벗어났습니다. 길게 앞쪽으로 아,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 정면 연결됐어요. 슛! 네. 막아냈습니다. 아, 이번에도 멀리 가지는 못했는데요. 네. 네. 자,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그래도 공격 숫자가 좀 많이 있거든요. 뚫어냈어요. 뚫어냈어요. 앞라인 넘어왔습니다. 전진 패스 연결됐어요. 오른쪽 공간. 네. 아,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 차단. 골킥이 짧았고요. 네. 자, 이 반대쪽이 비어 있어요. 몸싸움 이겨내면서 오른쪽 공간. 자, 박스 안쪽까지 아크 정면, 아크 정면, 아크 정면. 걷어냈습니다. 관리 슛은 어지간한 선수들도 참 해내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게요. 볼 잘라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줍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터치가 예. 자, 하서 벗겨냈어요.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돌파합니다. 네. 두 선수마저 벗겨냅니다. 두 명 달고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세 명에게 막혔습니다. 잘 봤어요. 원터치로 왼쪽 공간 완전히 열렸습니다. 자, 코너 부근에 잡아놓고 자, 저 수비한 명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자, 1대1. 네. 자, 왼발로 자, 중앙 쪽으로 자, 박스 안쪽에 손전 상황 다시 볼 뺏겼습니다. 자, 반대쪽 줍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살짝 밀어주는데요.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앞쪽으로 밀어주고요. 가슴으로 자릅니다. 다시 한번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 따내고 있습니다. FC 천마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 일단은 공을 지켜냈습니다. 앞쪽 밀어주는 패스. 네. 수비 다리 맞고 굴자. 네, 상당히 예리하게 깔려서 들어갔는데. 네. 아,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 1분에 터진 FC 천마의 선제골로 1대0 FC 천마가 앞선 채 마무리가 되는데요. 두 팀의 후반전 경기 FC 천마의 공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길게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패스. 자, 측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가슴으로 튕겨놓고요. 한 선수 벗겨냈습니다. 네.
자, 돌아서면서 오른쪽. 자,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자, 빠르게 달리는데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약간 네.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황에서 리바운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지금은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슛을 노린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프리킥 전담 키커를 맡고 있는 이수민 선수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도하는 선수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수민. 자, 오른발로 찍어 차줬습니다. 아, 네. 직접 갔습니다. 예. 어허, 뒤로 빼면서 한 선수 벗겨냈습니다. 오른쪽에 두 명, 왼쪽에 한 명 버티고 있는데 네. 밀어준 패스가 잘렸습니다. 다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전진 패스. 자, 박스 인근까지 왔습니다. 네. 돌아섰어요. 걷어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FC 승명이 수비 쪽에 많이 남아있는데 더 네.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네, 띄워줬어요. 네. 자, 혼자 상황. 어허,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가까운 포스트 쪽. 자, 흘렀어요. 흐릅니다. 자, 왼발. 자, 박스 안쪽 혼자 상황. 굴자제국. 걷어냈습니다. 네. 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짧게 갑니다. 아이, 자, 맞췄고요. 네. 반대쪽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띄워서 중앙으로 주고요. 골키퍼. 골자됐어요. 놓쳤습니다. 흘렀습니다. 자, 가서 슛. 네. 벗어났습니다. 어허우. 벽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4명의 선수가 앞을 막고는 있는데요. 자, 이수민 오른발 슛. 아, 떴어요. 떴습니다. 한 2분 남았을 때 FC 천마 선수들이 2분만 버텨달라 했는데 새롭게 2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2분을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아, 잘 빠졌어요. 자, 그 장면 슛. 네.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태클을 피하면서 벗겨냈어요. 여기서 네. 걸렸습니다. 여기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돌아올 힘이 FC 승명 선수들에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일단 반대쪽으로 주는데요. 받쳐주는 선수 없었고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분이 흘렀습니다. 볼 끊겼어요. 최은비 선수가 차는 네. 것 같죠? 예. 직접 충분히 시도를 할 만한 거리예요. 오우, 최은비 슈팅. 네. 벗어났습니다. 자. 자, 예. 그리고 이렇게 여자부 결승전 경기가 FC 천마의 1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네. 예.